둘, 셋, 야!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주라이 뭐 엄청나게 유능한 과학자죠.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뒤에 보이는 TNT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TNT의 성능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지금 한번 직접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Let's go! 좋아, 오늘은 그러면 TNT를 한번 터뜨려볼까? 나와라, 그냥 기본 TNT! 이 TNT는 모두 알다시피 그냥 똑같은 TNT지. 자, 한번 성능 테스트를 해볼까? 빵! 역시 평범한 TNT로군. 그러면 이번엔 내가 특별히 만든 다음 TNT를 보여주지. 나와라! 검은색 TNT! 자, 간다! 빵! 역시 내가 만든 TNT답게 엄청난 폭발력을 자랑하는군. 이 정도면 지구정보군은 아주 거빙했는걸. 이 정도 TNT만 얻어도 만족이 되지만 다음 TNT도 한번 써봐야지. 만들어놓은 건 써봐야 되니까 말이야. 나와라 다음 TNT! 하! 얼!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이 나오는구만. 자, 이 동물들만 있으면은 지구 그 식량 부족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자, 그럼 다음 TNT다. 나와라 다음 TNT! 펑! 이 TNT로 말할 것 같으면 새로운 지형을 만들어주지. 아주 좋은 TNT야. 집이 없을 때 여기다가 내 땅을 만들기엔 아주 좋다고. 나도 이제 땅부자다. 좋아, 그러면 다음 TNT로 가볼까? 나와라 레이보 TNT! 펑! 펑! 어우, 이 정도면은 축제할 때 써도 아주 좋겠구만. 한 번 더 써볼까? 오, 아주 예쁜 TNT야. 마음에 들어. 따라가라! 폭죽! 야하! 어우, 아주, 아주 멋있어. 크립 얼굴을 담은 게 아주 인상적이구만. 자, 그럼 다음 TNT로 가볼까? 하! 이제야말로 진짜 레인보우 TNT가 나오는구만. 오, 주변 지역물들을 전부 다 이제 알록달록한 색깔로 바꿔주는 레인보우 TNT. 이건 파괴의 목적이라기보단 아주 아름다운 미적 가치를 살려주는데, 감을 잡았지? 자, 그럼 다음 TNT를 써볼까? 나와라! 알록달록 TNT! 이거야말로 진짜 대박이라고 한번 잘 지켜봐봐.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 나오고 있어. 내 주머니 있는 것보다 많은 물건들이야. 힘들어. 자, 그럼 다음 TNT를 써볼까? 간다! 나와라! 크랙 TNT! 빵! 이 TNT를 쓰면 말이야, 이렇게, 일자로 땅이 갈라진다고. 엄청나지? 이것도 살상무기로 나쁘지 않을 것 같구만. 나와라! 다음 TNT! 이 TNT도 아까 그 TNT보다 굉장한 TNT지. 이렇게 사각으로 땅을 파주니까 말이야. 자, 다음으로 미니 TNT. 빵! 이 TNT는 광고 아저씨들이 쓰기엔 참 좋은 것 같구만. 땅 아래까지 끝까지 파주니까 말이야. 베드락까지 파준다고. 엄청난 TNT지? 자, 다음 TNT다. 안 들어! 야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 TNT도 마찬가지로 정사각형으로 네모답게 아래까지 파주지. 물론 베드락까지지만 말이야. 엄청난 TNT라고. 자, 그러면 다음 TNT를 써볼까? 엄청나게 많은 TNT들이라고. 여기서 잘못하다간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조심히 써야겠어. 간다! 다이아몬드 TNT! 자, 이것들은 말이야, 부자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 TNT야. 바닥에 엄청나게 많은 다이아몬드 블록들을 뿌려주지. 굉장하다고? 짜잔! 어때? 이 TNT만 있으면 너도 부자, 나도 부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자야. 저 다이아몬드 블록 한 개로는 집을 살 수도 있다고? 완벽하지?
자, 어때? 광격이 엄청나지 않아? 자, 그러면 다음 TNT를 써볼까? 테레포팅 TNT 가자! 와다다다다다! 엄청나게 움직이지. 바로 엔더맨의 세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넣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TNT가 엄청나게 왔다갔다리 하면서 터진다고. 굉장하지? 자, 그러면 다음 TNT를 써볼까? 바로 오션 TNT! 자, 이 오션 TNT는 자, 이름이랑 비슷하게 뻥! 자, 이렇게 물 부족 국가들을 위해서 물이 엄청나게 생성됐지. 물이 마시고 싶은 녀석들한테는 아주 좋은 TNT라고. 자, 다음 TNT로 가볼까? 하! 크래피 TNT! 뻥! 자, 이 TNT는 아주 삭막한 땅을 만들어낼 수 있지. 어때? 좀 사막 같지? 다음 TNT 간다! 자, 다 끌려와라! 펑! 자, 이 TNT로 말 것 같으면은 주위에 있는 몬스터나 사람들을 끌고 와서 한 번에 터트려버리는 TNT지. 완벽했다고. 다음 TNT로 간다. 라이트닝 TNT! 이거는 이름이랑 비슷하게 엄청난 번개가 온다! 이 TNT만 있으면 옛날 크리스시마의 신화에서 나오는 제우스처럼 될 수 있다고? 자, 그러면 이렇게 다음 TNT를 한번 보도록 할까? 자, 마지막인 TNT 4개야. 한번 열심히 봐줬으면 좋겠다고, 친구들. 가라! TNT! 롤 TNT! 와, 이 TNT는 엄청나게 강하다고! 할마터면 나도 폭발에 휘말릴 뻔했어. 이거 보여? 이게 진짜로 강력한 TNT야. 이것만 있으면 세계 정복 아니 우주 정복도 이뤄낼 수 있다고. 내 손에는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가 있는 거야. 대략 이것만 있으면 대한민국을 한 번에 날려버릴 수도 있다고. 자, 그러면 다음 TNT다. 간다. 이야! 모두 모여라! 모든 걸 빨아들여 버리겠어! 다이보맥에 와라! 이 TNT로 말 같으면 모든 걸 전부 다 빨아버려드리는 블랙홀 같은 TNT야! 지금 이 지구상의 모든 걸 빨아치워 버릴 거라고! 이렇게 멀리 있어도 자기를 끌어들여진 바람에 나도 지금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어. 이 TNT는 굉장히 무서운 TNT야. 조심해야 해. 자, 그러면은 TNT는 여기까지다. 만에 TNT를 보았지, 친구들? 너희들도 집에 TNT가 터지지 않게 조심해. 내가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다고. 자, 그러면 성능을 잘 보셨죠? 그런데 지금 바로 터트려보고 싶은데. 근데 그냥 터트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 바로 잉여맨 가족들한테 게임을 제안해서 한번 터트려 봐야겠구만. 내가 간다, 잉여맨 가족들. 좋아, 그러면은 누가 지나가나 한번 볼까? 자, 룰루랄라 룰루랄라. 야야, 멈춰. 야야, 나랑 내 얘기 하나 하지 않을래? 싫은데. 룰루랄라. 야야, 멈춰. 일로 와봐, 리아야. 굉장히 좋은 얘기야. 뭔데 그래, 주라이버. 나 집 가서 메이플 해야 된단 말이야. 아이, 그 메이플에다가 엄청난 현질할 수 있는 기회라고. 뭔데 주라이버, 뭔데? 자, 내가 저기 룰렛을 돌려서 만약에 자, 여기서 이 룰렛에서 살색이 나오면은 너희 집을 터트려버릴 거야. 그게 왜 좋은 제안인데? 근데 이 살색 말고 다른 색 아무거나 어떤 색이 나와도 너한테 이 많은 돈을 줄게. 어때? 8대 1 확률이네. 그렇지, 8대 1 확률로 너는 엄청난 돈을 가질 수 있는 거야. 그치만 우리 집이 부서지는 건 그건 좀 무서운걸. 하지만 8대 1로 네가 이긴다면 메이플 검은 마법사를 잡을 수 있다고. 검은 마법사? 드디어 잡을 수 있는 스펙이 되는 건가? 그럼 바로 해야지. 가자 주라이몽. 좋았어, 간다. 자, 돌려 돌려 돌리판. 오호, 이야호. 리아야, 축하해. 살색이 나왔어. 약속대로. 살색은 뭔데? 너희 집은 폭발할 거야. 안돼 주라이몽.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최소한 집에서 컴퓨터는 가지고 나오게 해줘. 아무도 날 말 없으세요. 어, 안 돼. 컴퓨터는 가지고 나와야 돼. 컴퓨터. 리아야, 만약에 네가 부자가 되면 어떨지 이 다이아몬드 TNT로 보여줄게. 자, 간다. 이게 뭔데 그래? 얼마나 부자로 만들어? 가라. 어때 리아야? 지라이몽 응? 너무 그래? 멋있잖아. 리아야, 너희 집 벽 하나만 떼서 팔아도 검은 마법사를 잡을 수 있어. 와, 검은 마법사 이젠 내 거야. 고마워 지라이몽. 하지만 리아야, 꿈은 잠깐 달콤한 법이란다. 리아야, 잘 있어. 지라이몽? No.